자, 이제 미적분은 두 번째 등비 수열의 극한의 주요한 문제들을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71번 문제 봅시다. 자,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직관에 의존을 할 수도 있어. AN이 이게 3의 n승인데 봐봐. 이것도 3의 n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AN이 5분의 3의 n승이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 돼요. 에? 밑에가 3의 n승이니까. 요게 3의 n승이 되기 위해서 AN이 5분의 3의 n승 꼴이면 되겠구나. 그 이런 형태면은 오케이. 3의 n승분의 3의 n승 돼서 0이 아닌 값으로 실험하겠구나. 그래서 위에가 5분의 3의 n승. 밑에는 5분의 3의 n 더하기 1승. 그럼 분모자 나눠주면 밑에 5분의 3분의 1 되고, 그래서 그걸 값은 3분의 5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우리가 옛날에 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예를 드는 거지. 뭐 3n 더하기 1분의 an의 극한이 예를 들어 2다라고 하면 그냥 뭐 이거지 않겠어? 뭐 6n 더하기 얼마 아니겠어?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뭐 평가원 문제인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종종 나오는데 서신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논리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럼 3n승 더하기 1분의 자 5의 n승분의 an이라는 요거의 극한값을 알파라 하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때 이거의 극한값을 이제 알파라 하는데,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자체를 bn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을 알파고, 그럼 내가 이제 요걸 bn이라고 추정하는 거야. bn 얘를 이제 bn이라고 추정을 하자.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이제 a인이 지금 현재 궁금하니까, 그 내가 얘를 a인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넘어가고 5n승이 밑에 내려와야 돼. 그래서 an이 어떻게 되냐? 자 bn에다가 에이 잠깐만, 아이고 bn에다가 안 들어갔어. 오케이. 자, bn에다가 뭘 곱해? bn에다가 자, 3n 더하기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걔를 5n승으로 나눠준 거.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an으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자고 하면은 an을 an 더하기로 나누는 건그 5n승분의 bn의 자, 3n 더하기이고, 그럼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해주면 5의, 잠깐만, 3의 n승이죠? 3n이 아니라, 그죠? 3의 n승 더하기이고, 이것도 3의 n승 더하기이고, 그죠? 그럼 5의 n 더하기 1승분의 그럼 bn 더하기 1의 그다음에 3의 n 더하기 1승의 자 요거에 대한 극한을 구해라. 그럼 분모자 일단은 먼저 이 bn승의 극한이 알파니까 얘 n 무한대로 보내면 이 친구도 알파, 이 친구도 알파, 이거 사라지고, 그지? 그럼 번분식에서 요거 두개 곱한 게 밑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5n승분의 자 3의 n승 더하기 1, 그럼 바깥끼리 곱한 거, 그죠? 바깥끼리 곱한 거자 이거 더하기 1이죠. 아왜 이렇게 삽질을 하니? 이게 이제 더하기로 가고, 그 여기 이제 얘랑 얘랑 곱한 게 이제 위로 가니까, 위로 가니까 자 5의 n 더하기 1승에 자 3의 n승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분모적으로 나눠주고 밑에 3분의 1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분의 5가 되었다. 그냥 이게 좀 약간 논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했던 직관으로 생각하는 게더 좋긴 하지. 답은 빨리 나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치환하는 열들을 우리가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방법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 자 174번 문제.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an 빼기 an 마이너스 1이 그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뭐 극한 구하자라는 건데, 자 공비가 3인 등비 세열의 첫 번째 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그거에 대한 n 번째 항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초항은 몰라요. 공비가 3인 등비 세열을 이제 적용을 했고, 자 이건 개수죠, 개수. n 마이너스 1승이 아니라 n 승이라는 거. 근데 걔를 3의 n승으로 나눈, 자 요거 이제 극한을 지금 현재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영향을 받는 건요 친구들 뿐이죠. 그럼 나머지 2분의 a는 밖으로 빼고, 그죠? 2분의 a 밖으로 빼고, 그럼 남는 것만 따로 이렇게 놓고 생각해 주는 게 편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극한 거 얼마 됩니까? 1 되죠. 그래서 극한 값은 2분의 a인데 그거의 결과가 5라고 했으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은 12 정답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이제 무난하겠다. 무한대로 갈때 영향을 받는 놈들, 그럼 그 아닌 상수들은 나중에 빼놓고 받는 놈들만 이렇게 그 극한을 구해 주시는 게좀더 간단한 방법이 되겠다는 게 이제 174번에서 얘기해 준 주제예요. 찬진아, 많이 피곤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니? 너는 보통 몇시 일어나? 7시 반. 되게 늦게 일어나네. 학교 바로 앞에 사냐? 10분 정도 거리. 그렇군. 찬진아, 너는 몇 시에 일어나? 학교? 니네 좀 일찍까지 안 해, 학교? 1학년에 물어보니까 어떤 애 5시 50분에 일어난다더라고.
한 대 보고 다니는 친구인데 몇 시 일어나? 그랬더니 5시 50분에. 천진이 몇 시 일어나? 6시 반? 6시 반. 그렇군. 그 친구가 좀 더 멀리 사나 보네. 자, 186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여기는 이 각각의 주어진 이 AN을 가지고 SN을 이네가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지만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N에 관한 그 합차합이기 때문에 SN을 구할 때 자, 2분의 N에 N 더하기 1.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자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밑에가 1차식인데? 분자가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그럼 1차식분의 2차식인 기억은 당연히 극한이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존재할 수가 없겠지. 니은 뭐자고? 그럼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네? 그럼 2분의 1로 시작하는데? 니가 자꾸만 2분의 1을 곱하고 그 항의 수가 몇 개 되면 N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거에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한 거야. N번째 항까지 합을.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랑 퉁쳐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다? 1 빼기, 자, 2분의 1의 N승이. 요게 이제 니은에 SN 되고. 근데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N 위에 SN을 올린 자 이거의 극한이 과연 뭐가 되냐 물어보는 건데 자 N값이 커짐에 따라 분자는 점점 1이 되죠. 분모는 점점 커지죠. 무한대분의 산수거든. 그래서 이것도 극한이 0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는 그렇고. 그럼 지긋 봅시다. 지긋은 AN을 나열하잖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그럼 그거에 SN을 확인하면 첫 번째 항까지 합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까지 합은 0, 세 번째 항까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는 그 SN을 N으로 나눈 그럼 N분의 SN이란 수열을 나열해보면 그럼 1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0, 3분의 마이너스 1, 4분의 0, 뭐 5분의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거든. 근데 분자가 지금 현재 풀마풀마 진동하니까 발산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가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요것도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한다. 위에 상수인데 밑에가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긋도 그 SN의 합을 N으로 나눈 거에 극한이 존재하는 시열이라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도 186번에서 살펴볼 만한 얘기가 됐어요. 자, 아까 1대1로 질문 받을 때 사실은 이거를 물어본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요거 원리 설명할게요. 원리. 제발 기억해 두셔. 자, 우리가 72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 옛날에 중딩 때 초딩 때인가 이거를 약수표라는 걸 만들어. 그 뭐냐면 1,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까지 임수 됐고 1, 그 다음에 3의 1승, 3의 2승까지 해서 이거 몇 학년 때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애기 때 하는 건데.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약수의 개수 몇 개냐라고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인데 12개의 약수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우지.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그죠? 4 곱하기 3에서 약수 개수 12개인데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놈들이 다 약수가 되는 거야. 지우야. 야, 여기 있는 거 다 더하잖아? 그럼 1은 곱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의 합이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이야. 그럼 여기는 이 수들의 합? 방금 했던 거에다 뭐 곱하면 돼? 3을 한 번씩만 곱해주면 돼. 1 곱하기 3의 1승, 2 곱하기 3의 1승,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해라? 그럼 3의 1승에다가 1 더하기 2의 1승에 2의 2승에 2의 3승을 더해주면 돼. 자,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숫자들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뭐 곱하면 돼? 3의 제곱을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의 합은 3의 제곱에다 1 더하기 2의 1승에 2의 2승에 2의 3승. 그러니까 다 더해야 되는 거야, 이것들. 근데 지금 다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1 더하기 2의 1승에 2의 2승에 2의 3승으로 인수분해하면 그 여기는 뭐가 남고? 1이 남고. 여기 뭐가 남고? 3이 남고. 여기 뭐가 남고? 3의 제곱이 남아서. 아, 이게 바로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구나. 소인수분해해서 1부터 2의 3승까지 합, 소인수분해해서 1부터 3의 제곱까지 합, 요거 각각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해서 더해주시면, 곱해주시면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원칙이 되는 거야. 원리가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수가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으로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치에는요 이렇게 된대.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똥똥똥똥 돼서 2의 n승까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더하기 땡땡땡 돼서 3의 n승까지가 바로 여기 있는 숫자 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원리는 그냥 이해해. 이렇게 되는 거였군. 갈게요. 자, 지금 현재 분모를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분모를 계산해보면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많이 나와. 정말로. 진짜 많이 나와. 자, 일단은 앞에 있는 친구는 1을 초항으로 하는데 공비가 2고 그 개수가 n 더하기 1개라는 걸 주의해줘야 돼.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개고, 그지? 하나 추가되니까 n 더하기 1개. 곱하기.
자, 총항은 1인데 공비가 3이고 그 개수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개. 그래서 얘를 자, 부모는 부모끼리 곱하면 2고요. 요거는 전개를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전개를 6의 n 더하기 1승 빼기 3의 n 더하기 1승 빼기 2의 n 더하기 1승에 더하기 1이다. 저게 뭐야 이건 또 업데이트를 씨 됐거든. 자, 요게 바로 이제 부모를 정의한 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개한 거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이제 전개해 준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 위에 뭘 올렸어? 6의 n승을 올렸어. 자, 봐봐. 얘네들에 의해서 극한 값이 되겠지? 찌질하다고 찌질하게. 6의 n승으로 나누면 어차피 이거는 극한 값을 갔는데 전혀 영향 주지 못하고. 그죠? 번부수. 자, 그래서 분모 문제 비교해 보면 밑에 6이 한 번 더 곱해져 있는데 걔를 2로 나눴으니까 정답 얼마다? 3분의 1이 내가 원하는 극한 값이 된다. 그러니까 분모 문제를 6의 n승으로 나누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죠. 괜찮겠냐? 자, 약수 합구하는 방법. 곱 구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설명했지. 약수의 곱을 구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그 동북고거 시험에 풀이할 때 설명했잖아. 기억날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 했지,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 지난번에 1차회 시험 봤던 거, 그 마지막 문제가 그거 아니었어? 5의 2n승의 모든 수의 곱을 구하셔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있었잖아.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89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사실은 질문한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인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좀 사용하는 거예요. 자, 금방 끝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줘. 자, x 더하기 1의 n제곱을 뭘로 나눴냐면 x 빼기 1과 x 빼기 곱으로 나누잖아? 그럼 몫이 생겨요.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몇 차식이 되냐면 이제 1차식에 나머지가 이렇게 생기거든. 이게 이 rx인 거지, rx.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r0. 이 문제가 원하는 건 r0. 그죠? r0. 그러니까 x 대신 0 대입한? 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이게 바로 r0거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갑시다. 2n승이. 싹 사라지죠? a 더하기 b. 자, x 대신에 2 대입해주면, x 대신에 2 대입하면, 이거 싹 사라지죠? 그 2 대입하면 뭐 되냐? 자, 3의 n승이 바로 2a 더하기 b가 돼.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게 b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위식에 2 곱하고 빼면 되지. 자, 위식에 2 곱하고 빼면 바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b는, 자, 2 곱하기 2의 n승에 마이너스 3의 n승이다. 요게 이제 바로 r0.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얘를 뭘로 나눴어?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으로는 자, 요거의 극한을 구하고 싶고, 중요한 얘기죠? 이 중에 누가 절대가 시크다? 3의 2보다 절대가 시크니까, 결과적으로 극한은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뭐, 물론 원칙은 분모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누는 게 원칙이지. 그래서 이거 이제 없애는 게 원칙이죠? 하여튼 극한 상승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극한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189번. 자,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하고 또 이렇게 연계해서 내는 또 좋은 문제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왜냐면 여기 선정하는 건 자주 나오는 거. 선생님, 이제 니네 그 기출문제, 그 외래 문제집 만들려고 해가지고 이제 불륜 다 했는데,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이거 되게 많이 보이던 문제라는 게 사실은 보이는 거, 그런 걸 내가 지금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많이 맞았지만, 뭐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드길 바래.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뭐 맞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의미를 좀 볼게요, 의미. 빨리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좀 봐야 되니까. 자, 지금 T3를 구성하는 꼭지점의 좌표가 2의 제곱. 그래서 일반화 바로 해서, 선생님, 그러면 TN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TN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2의 N-1,0, 여기도 바로 0,2의 N-1승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넓이와 그 다음에 격자점의 개수를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려고 해. 볼게요. 가로 길이 이거고 높이 이거니까 그럼 넓이가 뭐야? n이니? n이지?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 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한 다음에 반 해주면 되니까 여기 빼기 1인데 그죠? 여기 빼기 1이죠? 자, 2의 n 빼기 1승을 제곱한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배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요 좌표하고 요 좌표 곱한 다음에 내 반으로 나눴어요. 근데 삼각형 넓이 할 때 2분의 1 안 해서 틀리는 경우 진짜 좀 있어. 종종. 어이가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냥 계산되고. 그럼 지수법칙에서 이게 2의 2n-2승이다 또 빠지니까 2의 2n-3승이다. 요게 이제 바로 an. 그럼 bn은 뭐냐? 이 삼각형에 포함되는 건데 내부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 위에 있는 x좌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 근데 잘 들어봐. 여기 지금 1부터 출발해서 딱 여기까지야.
자, 여기까지 포함된 개수는 이 점의 x좌표가 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개수가 2의 n 빼기 1승계야.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까지가. 그럼 마찬가지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밑에 있는 점이야. 여기까지가 몇 개야? 여기까지가 판 거랑 마찬가지로 또 2의 n 빼기 1승계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여기가 y좌표가 1인 것부터 여기까지가 딱 2의 n-1개인데 제일 위에 거 하나 빠지고 밑에 초과됐으니까 여기까지 개수도 2의 n 빼기 1승계.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해서 x좌표가 쭉 늘어난단 말이지. 자, 바로 여기 전까지 여기도 바로 몇 개? 2의 n-1승계가 있다는 거야. 2의 n-1승계 x좌표가 0인 점부터 여기까지 요 바로 전까지.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bn은 바로 뭐가 난다? 요거 3배 한 거. 그래서 bn은 자 3배의 2의 n-1승계라는 거. 근데 이런 거는 니네가 이렇게 일반항을 추론해보잖아?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을걸? 예를 들면 뭐 a3, b3인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뭐 넓이라든지 아니면 개수들을 한번 집어넣어봐서 내가 구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a n하고 b n은 이렇게 좀 간단히 나오죠.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니네가 하면 되는 거고. 왜? 안 간단해? 개수가 잘 이해가 안 돼?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9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제 뭐 사실은 거의 막바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문제 풀다 보면은 개차수열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절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교육과정상 지금 현재 개차수열이 우리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데 사실 개차수열도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의 합의 응용으로서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네는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좀 그래요. 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나열 한번 해볼게. 야, 첫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 얼마냐면 0이야, 0. 그죠? 두 번째 볼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천천히 읽어보면 돼. 자, 그 전에 있는 원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그 원의 지름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름이 2였거든. 그래서 이만큼 평행이동한 두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는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놈을 지금 느낌이 거야. 그 전에 원에 있던 중심을 그 원의 지름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그 다음 원의 중심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지금 여기 지름이 얼마입니까? 4죠, 4. 그럼 2에다가 4만큼을 더해야 cc가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4를 더해줘야. 그러니까 2를 더했다가 이제 4를 더해서 6이 된 거죠, 그죠? 4를 더해서 6이 됐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지름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2였고 여기 6이었으니까 이 길이 4거든? 그럼 이 친구의 지름인 8을 더해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야. 8을 더해. 8을 더해야 그 다음이 14. 그래서 나는 규칙이 없지만 나의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니네라면 사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잠깐 개차수열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게.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근데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 작년에 그 교무실 어떤 선생님이 이 기출문제들 미적분 2에 보면은 우리 제이코사인 법칙 기억나? 그리고 반각배각은 왜 교육과정 이내 아니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야 배각반각 쓰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자신있게 예언을 하셨어. 근데 안타깝게도 보인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하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둘 다 배각반각 공식을 반드시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와버렸어. 그 선생님이 다음부터 자기는 예측을 안 하겠다. 자기는 그래서 예측을 안 하겠다. 교육과정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내가 볼 때 아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충분히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차수열의 개념을 그냥 차라리 알고 가는 게 나아. 승원아, 개차수열 알고 있어? 야, 개차수열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an이야.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n번째 항이 있는데 모든 수열 문제가 그렇듯이 이걸 과연 어떻게 구할 거냐. 근데 개차수열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이걸 개차수열의 정의라 해. an 더하기 1 빼기 an을 bn이라 했을 때 bn을 an의 개차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an이 개차수열이 아니라 bn이 개차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차이를 b1이라 하고 얘랑 얘랑의 차이를 b2라 하면 번호가 지금 이렇게 맞는단 말이지. 그럼 여기도 차이가 뭐가 되냐면 b의 n-1이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다가 얘랑 얘랑 더해야 이게 되듯이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더해줘야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항에
개차 수열의 n-1번째까지를 더해줘야 나의 n번째항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차 수열을 갖는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이제 bk가 되게 된다. 자, 요건 이제 니네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일반항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나의 첫 번째 항은 0인데 에이 졸면 안 돼. k는 1부터 n-1까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인 2의 k승을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등대설 합공식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an을 이제 찾을 수 있다. 근데 선생님 이거 교육과정 아닌 거 아닌지 아니야? 이건 이거 다 이건 2, 2 이건 2 더하기 4 2 더하기 4 더하기 8로 등대설의 합으로 분명히 낼 수 있는 문제야 분명히. 근데 개차 수열 모르면 좀 노가다가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개차 수열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게 니네한테 좋을 거야 분명히. 분명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나 2로 시작하는데 자꾸만 2를 곱하고 있고 항의 개수가 n-2이기 때문에 요게 된다. 전개해주면 2의 n승의 마이너스 2가 바로 내가 원하는 1번항. 그래서 n 대신에 1 넣어서 확인해. n 대신에 2 넣어서 확인하고 n 대신에 3 넣어서 확인하고 오케이. 검상 끝.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an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되겠냐? 자, 반지름의 길이는 뭐 점점 2배 되는 거 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196번까지. 자, 세 문제 남았고 좀만. 아유 이게 아주 칠판선만 하면 그냥. 자, 202번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쓰기가 참 애매해.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문제고 요거는 선생님이 서술형 풀이를 좀 적어줄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 풀이. 방학 때보다 되게 심해. 이게 니네가 확실히 학교 가서 그런 거 봐. 방학 때보다 이거 뭐 칠판서 한 20분만 해도 애들이 막 이러니까 힘들구만. 자, 서술형 풀이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성질이 있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이 클 때 그거의 극한을 조사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다음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의 극한 값은 는이 붙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 n분의 1이고 너 n분의 2여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bn이 크지만 우리의 극한 값은 같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없으면 또 거짓이야. 이거 반드시 붙여줘야 되거든. 자, 갈게요.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이 성립을 하잖아. 양분에 무한대를 붙이잖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더하기 2의 값은 이렇게 는을 붙일 수가 있다고. 극한을 씌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더하기 1 이렇게 는 붙일 수 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면 자, 2an의 더하기 1이다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극한들을 씌우면 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수렴하는 수열이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의 극한이나 알파를 할 수 있다. 라 하자.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니네가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서도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2보다 요거 3알파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아이고 아저씨. 자, 2알파 더하기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왼쪽을 정리하면 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오른쪽을 정리하면 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 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알파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가장 뭐 서술형에서 감점당하지 않는 그런 설명들이 된다. 그러니까 극한을 씌우면은 이렇게 는이 붙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좀 이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리니지 만렙 찍은 아저씨 얘기해 줬냐? 피자가게 아저씨 얘기해 줬어? 어떤 게임에서 이제 사실은 그 만렙이 되게 불가능한 게임이 있었었는데 얘기했나? 얘기한 적 있었지 그제?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삘 받았다고 막 늦게까지 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베스트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는 취침 시간이 중요한 거지. 내가 6시간 잤다. 나 어제 4시간 자 공부했어. 그 약간 자기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야. 자기만족감이라고. 나 어제 4시간 자고 공부했어. 그게 뭔 소용이야?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계속 졸고 막 제정신으로 못하면은 그 말짱 헛거지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뭐 잠을 조금밖에 못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밤에 졸리면 좀 이제 자. 알겠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빡세게 빡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나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지만 하는 그렇습니다. 자, 222번 문제.
자, 요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겁나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칠판에 풀어주는 문제는 진짜 중요해.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상하게 푼 친구도 있고 막 해가지고 오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잘 들어주길 바래. 잘 들어주길 바래. 자, 우리가 요거 미적분 원에서는 그냥 편하게 주기 2다 라고 생각해. 주기 2다 라고 그냥 생각해. 어? 원래 아니지. 주기가 뭐 있어. 미적분 2에 가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야, 봐봐. 함수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서 그림을 그리래. 잘 그려야 된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오늘 우리 볼 시험에 있어.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야? 느낌만. 자, 갈게. 이 함수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잖아?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1 출발해서 자, 1,1까지 그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야, 어차피 연립하는 거 아니고 그림으로 푸는 거면 그림을 정말 신중하게 잘 그려줘야 돼. 어차피 그림을 푸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주기가 2란 말이지?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2, 여기 3. 그래서 한 패턴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저희가 3,1 다시 한번 또 4 지나고 5 지나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 자, 5,1 그죠? 여기 4, 5, 5 뭐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한 fx라는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 여기는 이 친구 야 너 뭐냐? 직선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함수의 치역이 어차피 0과 1 사이야. 그럼 우리 둘이 0과 1 바깥쪽에서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니네가 확인할 건 이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될 때와 1이 될 때를 조사해 주는 게 중요해. 0이 될 때와 1이 될 때. 왜? 다시 한번. 이 함수의 치역이 0과 1 사이니까 우리가 만나면 0 밑에서 안 만나. 1 위에서 안 만나. 그래서 이 함수의 치역을 보고 얘가 그 값이 되는 걸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먼저 0 되는 거 볼게. 양변에 4n 곱하면 2x 더하기 1이 는 0이 돼서 우리 항상 마이너스 2분의 0이라는 점을 지나게 돼요. 자, 얘가 1 되는 거 조사할게. 양변에 4n 곱하잖아? 그럼 2x에 더하기 1이 4n이 되고 그럼 x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2n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짝수에서 2분의 1을 뺀 거 그게 바로 내가 함수값이 1이 되는 포인트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n값이 1이잖아? 그 얼마냐? 2에서 2분의 1을 뺀 자, 2에서 2분의 1을 뺀 여기를 지난다고. 그럼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계수 보세요. 몇 개 있습니까? 3개죠. 그래서 우리는 A1이 얼마다?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럼 N 대신에 2 집어넣어보자고. 그럼 N 대신에 2면 4에서 2분의 1을 빼네. 4가 어디야? 여기거든? 4에서 2분의 1을 뺀? 자,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얘랑 연결해주면 자, 이렇게 예쁘게 딱 연결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A2는 자,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돼. 근데 요 다음 점을 집어넣는 생각을 해봐. 교점 개수를 몇 개 추가해야 돼? 두 개 추가되겠지. 근데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또 개인 질문할 때 얘기했지만 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개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자연수고 근데 구하라고 하는 형태를 보세요. an이 n에 관한 1차식일 수밖에 없잖아? an이 n에 관한 1차식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an이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건 등차수열이란 얘긴가? 그러면은 등차수열을 n으로 나눈 거에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공차를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 그죠? 그럼 같이 지금 현재 두 개 늘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거를 보면 오! an이 n에 관한 1차식이겠군. 야 물론 an이 모든 문제 다 n에 관한 1차식이 아니라 뭐 3n 더하기 n분의 1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개수가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개수는 분수나 루트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 개수는 분명히 n에 관한 다항식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든 거지 이거는. 그죠? 그래서 공차를 구하는 거구나. 얘가 예를 들어 3n 더하기 1이면 답이 3이잖아. 그지? 공차를 구하는 거다. 공차. 얼마 늘었어? 2 늘었지. 정답은 그래서 2가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 3, 4명 자고 있어. 지금. 쉬는 시간에 잘 놀고 있다가 선만 하나를 졸고 있어. 씨. 자, 마지막 한 문제 설명할게. 뭐라고? 는 원래 아니야. 선생님이 얼마 전에 좀 쓰레기 몇 개를 버렸더니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치워주셨더라고.
내 목적은 일단 쓰레기통은 아니에요. 왜 버리고 싶어? 아, 이미 버린 것 같은데 이미. 자, 여기 볼게. 자, 아까 성문기가 보니까 이거 n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극한값 1이니까 어? 직관적인 풀이야. n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것이 1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야?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게 1이 되니까? 그럼 이제 넓이가 같아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그죠? 그럼 이제 y는 2분의 1x 하고 y는 2의 교점이 지금 여기 좌표가 이제 얼마가 돼? 여기가 이제 4가 되니까 그러니까 극한은 4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민해 온 사람들은 뭐 지금 한 얘기가 이해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요 삼각형의 넓이가 파란색이 자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의 몇 분의 몇 배가 되느냐 이제 요거를 지금 요 n분의 2분의 n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 야 봐봐 하얀색 삼각형이랑 파란색 삼각형이랑 사실은 뭐가 똑같냐면 얘를 밑변으로 보잖아 얘를 이제 높이로 보잖아 얘 높이가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럼 넓이가 n 더하기 2분의 n이란 얘기는 밑변의 길이가 n 더하기 2분의 n이란 얘기고 그럼 여기가 n 더하기 2분의 n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하고 이 점을 2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y는 2분의 x에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좌표를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원래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이 점의 좌표를 tn, 2라 해서 얘하고 얘에 대한 내분점의 좌표. 그럼 이제 x표 어떻게 되니? 자, 비율이 2대 n이니까 2 더하기 n. 그 다음에 2를 여기 있는 친구랑 곱해서 4. 그 다음에 n을 여기 있는 x좌표랑 곱하니까 n 곱하기 tn 그러니까 여기 이제 x좌표가 되는 거고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마찬가지로 2 더하기 n 자 2대 n의 내분점의 공식을 이용해서 2하고 너의 y좌표인 곱한 거 0에다가 자 나의 n에다가 너의 y좌표인 곱해서 더하기 2n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점을 얻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tn을 구하는 거야 원래는 자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선생님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거 1 되지 않느냐 n이 지금 무한대로 커진 상황인데 그 1 되지 않느냐 그럼 이 얘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넓이가 같아지려면 이 점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거든 여기 있어야 이 원래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만들어지는 파란색의 넓이하고 넓이가 같아지거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y는 2와 2분의 x의 교점인 4가 되지 않겠느냐 요게 좀 약간 직관적인 풀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얘기한 직관적인 풀이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도 같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설명할 것